체인지업이 낮게 떨어지는 걸 예상하더라도 타자는 그 공을 예상하더라도 스트라이크 존을 그려놓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코스에 떨어질지가 승부의 관건이죠. 자 이제 2&2로 마주합니다. 최하늘 대 페라자 2&2 강한타고 오른쪽 페어볼 깊숙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자 한 명의 주자를 불러들였고 두 명째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페라자의 적시타입니다. 자 페라자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는데 체인지업 싸움에서 높게 들어온 공을 놓치지 않았어요. 강한 타구는 좋은 결과, 좋은 페라자는 강한 이글스로 이어지는 공식 3대0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체인지업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지가 승부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떨어졌죠. 자, 이 공을 오른쪽으로 보냈던 페라자의 적시타입니다. 자, 이 실투를 놓치지 않는 페라자 선수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고 이 찬스는 9번 장진혁 선수가 정말 지분이 높죠. 그렇죠. 자, 페라자가 확실히 깨어나는 느낌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